그다음 발언은 네, 정의당의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이자 페미니스트 정치인입니다. 어느 분인지 다들 아시겠죠? 네, 저희 심상정 선대위원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가 호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이제 대표님 오실 텐데요. 심상정 한 번씩만 외쳐주세요. 네,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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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연남동 경의선 숲길을 산책하고 계신 마포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걸음을 멈추고 우리 정의당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6만 명이 연루된 전대미문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였습니다. 대부분의 여성과 청소년이 피해자인 잔인한 성착취 범죄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러웠으면은 국민들이 500만이 청와대에 관련 청원을 했습니다. 국회도 최초로 10만 명의 국민이 서명을 해서 국회 청원위로 의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한다고 다 입법하냐? 이렇게 국회가 소홀히 다뤘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국회가 이렇게 국민의 절실함을 외면할 때, 국회가 이렇게 무책임할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정치를 맡겨야 한단 말입니까? 이 일은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하루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텔레그램 엠범방 방지법을 처리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국회를 우지자지하고 있는 거대 양당 답이 없습니다. 선거 끝나고 하자고 합니다. 제1야당 황교안 대표는 텔레그램 엠범방 법안 처리 답변 대신에 호기심으로 들어간 사람은 봐줘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께 묻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호기심으로 성착취를 합니까? 황교안 대표는 호기심으로 범죄를 저지릅니까? 대답해 보세요. 황교안 대표의 이런 망언은 그 수많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즉각 사과해야 합니다. 어물쩍 넘어갈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저는 십수년 동안 이런 염치 없는 국회를 지켜봤습니다. 하루에도 10번씩 좌절하면서 정치를 바꿔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언론에서 시끄러우면은 그제서 앞다투어 법안 내고 논평 내고 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언론에서 사라지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수많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좌우할 법안들이 테이블 서랍 속에 처박아 버립니다. 이번에도 또 그럴 것입니다. 나중에는 늘 용두삼이 되었습니다. 이런 용두삼이 정치를 심판해 주셔야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밤새 날밤새 가면서
대결 정치로 일삼는 이 거대 기득권 정치를 끝장내야 국민을 위한 정치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국민들이 대표되고 그 국민들의 삶을 위한 민생을 중심으로 협력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의 취지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도 나중에, 코로나19 민생위기도 뒷전에 멀리 강 건너 불보듯 하고 지금 거대 양당이 무엇에 신경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소수 정당용 연동형 비례의석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비례위상 정당 경쟁에 혈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대로 이 적대적인 공존관계에 있는 양당 정치가 21대 국회에도 계속된다면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은 요원해질 것입니다. 지금처럼 다양한 우리 국민들을 골고루 대변하는 그런 다당제가 되지 않고서는 지금까지 대변되지 못했던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 목소리는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은 정부가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인내와 절제로 우리 코로나19를 이겨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위기 이후에 닥칠 민생위기, 경제위기입니다. 저는 지난주 내내 인천공항을 비롯해서 민생위기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일용직 노동자들 이미 다 실직 상태에 가 있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고 대기업, 중소기업, 이제 감원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은 세계에서 찬사를 받고 있지만은 민생위기, 경제위기는 너무나 미흡하고 더딥니다. 정부는 더 과감하고 더 신속하고 더 선제적으로 위기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전 국민 1만 원, 전 국민 100만 원 재난 기본소득 지급하라고 누차 촉구했습니다. 70% 하위 시민에게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것도 올 말에 한다고 합니다. 긴급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국민들은 묻습니다. 정부의 수많은 대책 중에 내 몫은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언제 준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차 촉구합니다. 우리 국민 1인당 100만 원씩 재난소득 다시 촉구합니다. 4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주문합니다. 고소득자를 배제하려면은 선지급 후 공제를 하면 됩니다. 지금 경계선을 나누느라고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벌어놓은 시간, 이렇게 미흡한 대책으로 허송세월하면은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맞는 사태가 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양극화를 막기 위한 정의로운 고통 분담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원칙을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IMF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국민의 세금으로 170조 가까이 공적 자금 조성해서 기업도 살리고 나라도 살렸습니다만은 노동자와 서민은 더 무너졌습니다. 함께 사는 공존의 위기 극복이 될 수 있으려면은
정의로운 고통분담이 되어야 합니다. 위에서부터 고통분담이 되어야 됩니다. 슈퍼부자들부터 고통분담을 해야 합니다. 대기업부터 상생의 기업윤리를 실현해야 합니다. 고위공직자들, 고소득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건물주도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정의로운 고통분담을 위한 네 가지를 대통령께서 긴급재정명령으로 집행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해고는 한시적으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물론 정부가 고용안정기금을 한도를 정해놓지 말고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미 정부는 100조를 기업에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없습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조차도 기업을 지원할 때는 해고를 금지하고 자사주 사는 거 금지하고 자기 기업 임원들 월급 올려주는 거 금지하라는 단서조항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정부는 100조씩을 기업에 주면서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IMF 때 공적 자금으로 지원받으면서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으면서 대량 해고하고 지원받은 돈으로 자사주 매입하고 자기 회사 임원들 월급 올리고 이런 기업들이 수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해고 없는 기업 지원의 원칙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순자산이 1경 5,500억입니다. 1% 슈퍼부자들 5만 명이죠, 5만 명. 5만 명이 그중에 4분의 1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민생위기에 대한민국의 슈퍼부자들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 5만 명, 1%의 슈퍼부자들에게 1%의 초부유세를 부과하면은 38조 정도를 모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 부동산세를 감해줘도 우리 국민의 방역과 민생위기 극복에 기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세 형평성에도 부합되는 일입니다. 국민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 요청합니다. 우리나라 순재산 4분의 1 이상을 갖고 있는 1% 5만 명 슈퍼부자들에게 1%의 초부유세를 부과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동의하시면 박수를 좀 치셔도 돼요. 세 번째,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위공직자들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을 일부 일시적인 일회성입니다. 저는 일찍부터 최고임금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미 광역시도에서 이 최고임금제를 다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만들었습니다. 중앙 대한민국 국회만 요지부동입니다. 지속적인 고통분담을 위해서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을 연동해서 최고임금의 상한선을 정하자는 것이 제 제안의 취지입니다. 국회의원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세비를 제한해야 합니다. 공기업 임원들 7배 이내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민간기업도 임원들 30배 이내로 제한하는 최고임금법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정말 민생위기 극복에 중요한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할 때까지 방패, 이건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건물주도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합니다. 집세 동결해야 합니다. 임대료 동결해야 합니다. 또 임대기간 코로나19 마무리될 때까지 자동 연장되도록 해야 됩니다. 집세 못 낸다고 퇴거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긴급명령 내리십시오. 건물주들이 일방적으로 모든 손해를 감수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정 수준에서 지원하면 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 코로나19 경제위기 민생위기는 제2의 IMF보다 더 강한 충격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으로만 한정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황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위기에 걸맞는 그런 전례 없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몇 달이라도 우리 시민들의 민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 긴급 재난 대책입니다. 장기화에 대비해서 정의로운 고통 분담으로 함께 공존하는 위기 극복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런 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코로나 민생위기에 처한 우리 노동자, 자영업자, 청년 여성들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더불어시민당이냐 열린민주당이냐를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그거 조삼모사입니다, 여러분. 민주당과 한지붕 세 가족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민생위기를 과연 21대 국회에서 누가 헌신적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판단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의당은 이번에 의석 몇 석을 더 얻기 위해서 임시로 급조된 그런 떴다방 정당 아닙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20년 동안 우리 사회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헌신적으로 투쟁해온 정당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의석 가지고 몸부림해온 정당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민생위기 상황에서 정의당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삶을 지킬 것입니다. 성착취, 성폭력에 맞서서 우리 여성의 삶을 지킬 것입니다. 일자리 없어 미래를 약속하기 어려운, 그래서 좌절에 빠진 우리 청년들의 삶을 대변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정의당을 지켜주십시오.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다양한 시민의 삶을 대표하고 민생을 중심으로 협력정치 견인할 수 있는 힘, 교섭단체 정의당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맛이 가서 아마 여러분들 들으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셨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통합당이 소수정당 몫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공간을 도둑질하러, 침탈하러 들어왔습니다.
또 엊그저께는 의석수를 국민의 세금 55억 원을 수탈해 갔습니다. 언제까지 이 미래통합당의 이 폐악질을 방치할 것입니까? 미래는 좋은 말입니다. 전형적인 과거 세력이 자신들의 본질을 은폐하기 위해서 미래통합당을 만들고 그 새끼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집권당의 고민 다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또 미래통합당이 교섭단체 만들면 또 쪽에서 교섭단체 만들 것입니까? 저 도둑이 들어오면은 소리 지르는 사람도 필요하지만은 몽둥이를 들고 휘두르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정의당이 원칙을 지켜야 몽둥이로 미래통합당을 도둑놈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정의당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은 의석수의 유불리에 연연하지 않고 원칙을 선택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가기 위해서 원칙을 선택했습니다. 정치개혁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기 위해서 원칙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정의당은 시대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과거 세력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단언컨대 거대 양당의 극단적인 대결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국민을, 다양한 국민을 대표하는 다당제 만들어서, 정의당도 교섭단체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여성 청년들의 삶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의당의 진심을 믿어주시고 정의당에게 힘을 주십시오. 정의당은 원칙을 지키고 지난 20년 동안 그 모든 어려움 감수하면서 일관되게 걸어왔듯이 이 땅에 여성과 청년과 비정규직 노동자와 힘없는 다수 시민의 편에 서서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루 멈춰서라도 지금의 분노의 외침에 응답하겠다는 정의당의 입장으로 마련된 오늘입니다. 마지막 순서는 저희가 텔레그램 N번방은 갑자기 등장한 현안이 아닙니다. 여성들의 삶에, 일상에 지속적으로 만연해 왔었던 폭력이 가시화된 것뿐입니다. 디지털 성착취를 연결하고 있는 것은 텔레그램 N번방이라는 가시적인 사안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한 문구들을 저희가 피켓에 담았는데요. 네, 오늘 문구로 준비한 것은 일상의 성폭력, 앵계의 성착취, 불법 촬영, 2차 가해, 피해자 유발론 등 지금의 여성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폭력적인 현실을 피켓 안에 담았습니다. 이런 디지털 성착취를 연결하고 있는 고리들을 정의당이 단호하게 끊어내겠다라는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피켓을 하나씩 말씀드리면요. 네, 심상정 대표님이 그 피켓 사이에 있는 연결고리들을 손으로 강하게, 제가 피켓 구호를 외치고 아웃을 외쳐주시면 같이 외쳐주세요. 일상의 성폭력 아웃 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도 일상의 성폭력 아웃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정의당이 이뤄내겠습니다. 일상의 성폭력 아웃! 일상의 성폭력 아웃! 네, 엔게의 성착취 아웃! 엔게의 성착취 아웃! 불법 촬영 아웃! 불법 촬영 아웃! 네. 네.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했어요. 네. 이처럼 빨리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네. 정의당이 앞장서서 바꿔내겠습니다. 2차 가해 아웃! 2차 가해 아웃! 네. 텔레그램 N번방을 지탱했었던 문화 중에는 유포협박이 상당합니다. 유포협박 역시도 정의당이 앞장서서 바꿔내겠습니다. 없애겠습니다. 유포협박 아웃! 유포협박 아웃! 네, 마지막 피켓은 피해자 유발론이었는데요. 여기 많은 언론사들에서 와주셨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에 관한 많은 보도들에서 피해자의 행실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여론과 가해자의 행동에 대해서만 보도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단호하게 정의당이 앞장서서 끊어낼 수 있도록 메시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정의당에서 마련한 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텔레그램 N번방 원포인트 임시국회 즉각 소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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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원포인트 임시국회 즉각 소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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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으로 정의당이 마련한 오늘 자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의당의